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주님이 일찍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저희들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고센 땅에 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 원역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명하신 서로 사랑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귀한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합당한 말씀으로 또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생활의 염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기보다는 능히 잘 감당케 해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 또한 하루속히 낫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낯선 곳에 복음을 위해서 떠난 만큼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로 20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로 20절은 우리 천천히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2015년도에 이렇게 개항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년 세월이 흘렀는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여기 보니까 너무나 굉장히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산뜻해지고 환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뭐그 인천 계양은 시와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목사님하고도 안강에 계실 때 저는 후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소식을 그때부터 목사님들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해 왔었는데 또 여기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서로 또 이렇게 교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또 암만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고 또 서로 교제 가운데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서 또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로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저 또한 개인적으로 격동이 되고 참으로 참 기쁜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못했지만은 인테리어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도 봤어요. 하도 목사님이 자랑을 했어서 그래서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것만 몇몇 군데 이렇게 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와 교회는 뭐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또 여기는 인천 권역, 또 시와 교회는 안산 권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할 시간은 없는데 하여튼 처음에 이제 시와라는 지역을 발령받았을 때요, 찾아보니까 지도상이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우리 전국교회 보면은 지역명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요, 시흥과 화성 그앞 글자를 따서 이제 시화라고 이제 그런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흥에 공단이 많이 있죠. 안산에 바늘공단도 있고 화성에도 공단이 많은데 공단 지구를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이제 시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시에는 시흥교회가 있고 저희 시화교회 이렇게 두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형제 자매님들의 이 구성원 지역 이렇게 주민이 보통 구원받아서 교회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기도 지역은 뭐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시화에서 이렇게 시흥에서 고향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자라서 거기서 평생 사신 분들은 그렇게 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타지에서 다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시화교회는 안산교회의 한 구역과 그리고 시흥교회 몇몇 가정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교회가 지금 10여 년 넘게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아직도 이제 조금 더욱더 이렇게 믿음을 굳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당장에 어떤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이 과실수를 심는데 그 훗날에 많은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됩니다. 예전에 후포 있을 때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뒷산을 한번 이렇게 돌아본 일이 있었는데요. 바람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어린 나무들이 많이 뽑혔어요. 그때가 이제 늦여름이었는데 막그 감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야, 지나갈 때마다
나무가 어린데 감이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요. 죽은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더 이렇게 내려서 견고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무가 굵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훗날에 많은 열매 맺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인천 교양교회도 그런 세월이 있을 거라 예견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소식지 보니까 기도 부탁도 많이 나와 있고 상담도 이렇게 많으신 것 같고 한데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와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좀 가까이 있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을 배경으로 쓴 서신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본문 자체가 구약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전통, 역사, 그런 관습, 그런 것에 우리는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요한계시록과 같이 그보다는 쉽겠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유대인의 제사법, 그런 성막에서 제사를 어떤 지내는 그런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 서신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는 정말 이 보면 볼수록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유대인의 어떤 그런 율법, 제사, 어떤 그런 절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그런 교리적인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런 진짜가 있는데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혹해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교리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죄들은 그게 드러나면 교회 안에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도덕적인 죄는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큰 죄가 뭐냐? 바로 이 교리적인 다른 예수를 쫓는 가운데서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아, 그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키는데 그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좇지 않죠.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을 그 어느 서신서보다도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 교리적으로 짓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좋아요. 히브리서를 잘 알면.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유익을 준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로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읽어보세요 라고 한 성경이 로마서죠.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방인들도 이해하도록 쉽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 구세주이구나.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히브리서를 쓰게 됐느냐. 교회가, 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저 이제 터키, 오늘날의 터키라든지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이제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변질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 항상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사단 마귀가 또 역사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어뜨린 존재가 사단 마귀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부터 거기서부터 역사를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가 어디서 주로 역사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맡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역사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배경도 먼저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진짜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한 설 구원받은 그런 분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조상적부터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를 평생 지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단번에 끊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일부는 또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원받고 주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전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제사, 율법,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거기에서 지내는 그런 모든 제사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 옛것을 붙잡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구약에 있는 어떤 그런 레이기라든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성막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신명기라든지 그런 것 구절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요, 히브리서 1장은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구속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6장은 책갈피 해놓고요. 책갈피를 먼저 해놓고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오직 그가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권고라는 말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인도해 주십니까? 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의 존재 가치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걸 깨닫게 하려고 사람이 너무나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쓰으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에 썼은 사망.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먼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의인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할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그 어느 것으로도 값주고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많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누구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 마귀가 죄를 지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죽음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한 번은요, 제가 후포 있을 때 자매님 간증인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했대요, 자살을.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이게 물속에 쑥 들어가는데 거긴 동해바다잖아요, 동해바다. 그죠? 동해바다. 근데 이제 거기는 그냥 갑자기 쑥 들어가거든요, 동해바다는. 깊어요. 근데 이제 천천히 들어갈까 생각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분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고요. 그리고 또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랬대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제가 고창에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서해하고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거기는 물대를 잘 맞춰서 들어가야지 자살하려고요. 물이 이렇게 이제 썰물일 때 가면요 자살도 못 해. 계속 바닷물이 물러가거든요. 빗물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죽음이라는 게그 자매님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섬뜩하더래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거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용감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왜? 피 흘려 분명히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살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주님을 쫓으면 사망이 끝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다시금 살아나는구나.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백성의 모든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의 죄사함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18절 여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많은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내 곁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함께 하셔요. 함께. 그것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여튼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요, 여기서 집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집을 지은 사람이 뜻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백날 제사를 지내도 쓸모없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자. 그런지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3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마라.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고개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참 안식,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진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제 7일 안식이죠. 창세기 1장에 나와있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안식.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안식. 그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7일째는 일을 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밖으로 어디로 놀러 간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7일 안식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가나안 안식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게 하나의 이제 천국의 그림자이긴 한데 진짜 안식은 아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안식, 그것 또한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정한 안식은 뭐냐? 내 영혼의 안식.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을 때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 그게 진짜 참 안식이에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진정한 내
평안의 안식, 참 안식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천국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도 됐다, 그죠? 나도 구원 받았다. 그럴 때에 주는 내 영혼의 안식. 그래서 그런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볼까요?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게 이제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제 자기 생애 가운데서 평생 제사장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기 전에 이제 제사장 일을 마칩니다. 제사장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아들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예.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하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완전히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들이 지낸 그 속죄함은 1년 것만 속죄를 하잖아요. 그죠?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야 되는데 5장 보겠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얘기는 일찍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대대로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일찍부터 좀 장성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좀 어른이 됐으면 철이 들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6장에 볼까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함께 읽어볼까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예,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예, 모델 하우스가 있고 이제 그 모델 하우스와 똑같이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이사 안 가고 그냥 놔둬요? 거기 살아요? 예, 모델 하우스로 가면 안 되죠. 예, 모델 하우스를 보고 야 이런 집에서는 살기 좋겠다. 청약해서 이제 대출을 받든지 있는 돈으로 하여튼 이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새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새 집으로 가서 그것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꼭 모델하우스를 가서 거기서 누리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이 수준이야.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옛 것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리는 말이면 채찍질 한다고 막 옛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큰 축복을 바라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앞만 보고. 그래서 완전한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참 말씀 좋네요. 진짜 성경이 사실이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교회당도 좋고.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탁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교회 안에 탁 머물면서 교회 뿌리를 쫙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맛만 봐요. 맛만 봐. 맛만 보면서 아유, 이게 맛있게 먹으면 참 좋겠네요. 예? 예. 참, 거기 가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가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그럼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왜 붙들지 못하느냐. 예. 그러면서 약간 6장 11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도대체 무슨 얘기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준 그 교회, 그 복음 붙들고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른 형제자매들은 누리는데 나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항상 주변에서 겉돌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도 못하고 그죠? 이렇게 살다가는 나 죽겠다 하고 세상과 교회 안에 양다리를 짚고 살면 안 되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배에서 내려서 걸어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바다에를 걸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부르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거든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그럼 가면 돼. 그런데 베드로도 어때요? 막 풍랑이 이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서워하고 바다에 쏙 빠졌잖아요. 주님 보고 계속 갔으면 끝까지 걸어서 주님과 동행해서 다시 배를 탔을 건데. 하여튼 우리도 믿는다 하면서도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더욱더 성장해야 돼요. 여기에 또 볼게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오래 참는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믿음을 좇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아브라함은요, 복을 좇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복대로 된다. 그래서 그 복을 사모했어요. 복을. 복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서 실제로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쫓아간 그 복이 뭐냐? 한번 알아보시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아브라함은 자기 살던 갈대아 우르를 평생 살던 그 고향 땅을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과정 속에서 하란을 잠시 거쳤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여튼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75세면요, 보통 보면 타국 타지에서 살다가 나이가 드시면 보통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죠. 예, 고향으로. 제가 후포 있을 때요, 가끔 이제 그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은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 좋은데 땅이 있습니까? 누구누구 이제 형제라고 하면서 언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아, 그리고 여기 형제님 땅 많습니다. 예? 예, 제가 알아볼 테니까 한번 오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은퇴를 언제 합니까?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참, 나이 다 드시고 시골에 오셔서 뭐 하여튼 쉬러 오시는 건지, 저는 제 마음 같은 좀 일찍 오셔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욕심이 있는데, 또 이게 또그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기력도 세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인지, 나이 먹고 뭔, 내가 교회만 나와도 나는 내 자리만 지켜도,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상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요. 그, 한 어르신이요. 야, 이 어르신이 나이가 80세 가까이 됐는데요. 세발 달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예? 호퍼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막 그물을 깁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와서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이후에 구원받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 없어서 그걸 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그걸 선물을 사요. 선물을. 선물을 사서 이제 전도할 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막 폐지도 주고 막 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또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한 4시나 5시 정도 이렇게 일어나신대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그물 깁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말에 이제 교제 밤때 성경 다독상을 하잖아요. 다독상. 근데 그 어르신은요, 항상 받아가요. 나와서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이고, 내가 오늘, 올해는요, 게을러가지고.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몇도 가셨어요? 게을러가지고 4독밖에 못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쩔꼬. 4독? 예? 1독도 못하고 하루 한 해를 마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아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구나. 기본적으로. 아마 부끄러울 거예요. 성경 보는 것을 좋아하셔요. 한 번은 어르신이 아프셔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야, 거기 가면요, 이거 항상 성경이 곁에 있다 보니까 저보다도 이제 말씀을 쭉 제가 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는 내용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주주주주주주주주. 그러니까 저도 위로 받고 와요. 저도 위로 받고 와. 이참 나이 많은 이 어르신께서. 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 항상 머리맡에 조그마한 밥상이 있는데 그 스탠드가 딱 있어요. 그 안에 큰 성경이 있어요. 참 그거 보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죠.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거든요. 얼굴이 막 상처가 나가지고 불구스름해졌어요. 그런데도 교회 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어르신이 짜증내면서 화내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밝게 웃고 계셔.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게 보여요, 보여.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나이 드셨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기운도 없고, 힘이 탈려서, 머리도 우둔해지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이 아브라함도 75세 때, 이 부족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게 아닙니다. 갈때 우르에서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종들도 많았고요. 짐승도 많았어요. 자기 집터도 넓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거든요, 복을. 복을 쫓아갔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현재 이 모습 그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다 쳐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100세 때 이삭을 낳죠. 그런데 또 모리아 산에서 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순종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약속하셨고 22장에도 복 준다는 내용인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세상에 이때 나이가요 이 이삭이 20살입니다. 20살. 이제는 곧 결혼을 예? 이제는 옛날에 결혼 일찍했다 하죠. 예? 장성한 자예요. 예. 자기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죠? 예.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예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죠. 예. 드립니다. 실제로 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실제로 칼을 찔러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결국은 창세기 12장에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그 복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뭐 더 큰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22장에서는 맹세하셨어요. 맹세. 약속보다도 이 맹세는 더 큰 확신이죠. 기필코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나를 저버리지 마라. 나를 끝까지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아브라함 대단하죠. 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쫓아간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도 배워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정된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네. 잘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이어받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그런데 네.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 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주차 살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도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는 언제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죠? 예, 이 말씀이 나와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교회를 두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는 이방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그 복이, 예? 예. 22장에 맹세한 그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받는 복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아브라함이 좇은 복이 뭡니까? 아들 아니요. 100세 때 낳은 아들. 나이가 많은데 아들 하나 주실라나? 그 아들이 이삭 100세 때 낳았는데 그 복이,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자 볼게요. 16절 보세요.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얻은 복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구세주 예수님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 복을 받아요. 무슨 복? 영생이라는 복을 받아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이어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예? 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믿었어요. 다 믿었어. 예. 자기를 통해서 4대만의 민족이 나오잖아요. 예. 그죠?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만의 한 민족이 태어나요. 400년 동안 나라가 되는 게 쉽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1대. 예? 그 다음에 조부모 2대, 예? 그 다음에 증조 3대, 고조 4대죠. 예? 고조로부터 그 씨가 퍼져가지고 4대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센 땅에 애굽에 가면서 밤일만 치려면 애기가 해. 예? 자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바로왕이, 야, 저 이스라엘은 하여튼 얼마나 자손들이냐, 슉슉슉, 그냥 얘기가 여기서도, 그냥 저기서도, 그냥 얘기 소리가 막 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막 숫자가 그렇게 안 늘어나는데,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수가 늘어나거든요. 400년 만에, 4대 만에 민족이 생긴 거예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르신도 계신데, 한번 손자가 커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참 하나나 둘 낳고 마는 세상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을 주시기로 그렇게 하면요,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참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 만났거든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 우리 조상 그보다 높은 자냐? 나는 창세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럼 언제 만났냐 이 말이에요. 언제? 창세기 14장 보세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입니다. 18절.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딸, 그 왕들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막 붙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그 조카를 살려내잖아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이 거룩한 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손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그 복을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취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죠?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죠?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 속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와 같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예비해가지고 주신 복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이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산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사람이 죽는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을 막 사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사꾼이었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해서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쭉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앞에서 막복 달라고 빌어.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우상은 아버지가 만든 것인데, 아버지가 만든 것인데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하, 복 주신 분이 누군가 있겠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우상은 아니다.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만물을 지으신 절대적인 그런 조물주, 그분이 계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죠? 복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복을 받으려 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죄사함이라는 거, 속죄함. 그것도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번제단 위에, 하나님이 살아서 그 흠양하시고 받으셨잖아요. 그러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하,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피구나, 피. 속죄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축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우리와 저 하늘에서 그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다리가 놓여진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쭉, 아브라함 시대는 성령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계속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잘했다. 지금까지 나를 쫓아서 산 그 믿음 지키라고 고생했는데 잘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에 대한 감사의 봉으로 십일조를 바치잖아요. 그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시냐? 히브리서 7장입니다. 아까 책갈피 하셨죠? 책갈피를 펴시면 되겠죠.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림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의의 왕이요. 살림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영생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를. 그게 진짜 나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창조주예요. 엊그저께 명절이었죠. 네. 고향에 부모님 뵈러 다녀오셨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 모든 것을 나를 키우기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아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갈 곳이 없는 분도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정한 부모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셔가지고 심혈망측하게. 그죠?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모님은 경외할 줄 알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말은 순종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 회사에서 정말 직장 상사의 말은 잘 들으면서 정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지 않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 일평생 그분 만나기를 고대했던 분들이 계셔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은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 있으면서요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시므온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약속한 거예요. 시므온아,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메시아 구세주를 만날 것이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메시아 구세주를 본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만났겠죠. 딱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애기 이쁘네, 뭔 애기가 이렇게 이쁜고 하면서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시므온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깨우쳐줬거든요. 아, 저분이 메시아 구세주구나. 아기인데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아이를 잠깐 주시오.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주님을 만나네요. 응? 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직접 눈으로 메시아 구세주를 봤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세주,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창조주, 그분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시므온을 알아봤어요. 그죠? 예. 참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았거든요. 평생. 만났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는 여인도 일평생 과부로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살면서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 구세주 만나기를 기대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기를 보자마자 내가 드디어 만났다. 주님 만났네. 예수님 만났네.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참 코로나 원역으로 인해서 참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어려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큰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제 구원은 진짜 받았고, 그죠? 내 생애 가운데서 가장 기뻤을 때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땠는지.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전북대 맞은편에 있었던, 지금 후문인데, 그땐 전주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1층에는 식당이고, 2층에는 술 주점이고, 3층에는 막 당구장이고, 막 노래방, 막 4층에가 교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때요, 보면은 막 쿵짝쿵짝 그래요. 소리가 막 다들. 그때는 뭐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의자가 조금밖에, 어르신들을 의자 안고, 젊은 사람들은 바닥에 다 방석 깔고 앉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저도 구원을 안 받았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친구 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복음까지 들었어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날, 복음 푸는 그날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당당히 들었죠. 옆에 있는 친구는 안 들더라고요. 야, 너이 사실 안 믿어지냐? 좀 들어, 들어. 그러니까 막 마지못해 들어요. 근데 확실하게 구원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떠나가고, 저는 오늘에 이렇게까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많이 있었는데, 나 구원받았다 하고요, 막 소리를 외치면서 막 집으로 뛰어간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할머니 앉혀놓고, 할머니 봐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 아니냐고, 오직 자기 필요. 할머니가 너 어디 갔다 왔더니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서요, 야, 이게 안 돼, 안 돼. 수양회를 기다렸죠. 수양회를 기다리면서 보따리에다가, 그때는 뭐 학생이었는데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이제 보자기에다가 막 갈아입을 옷을 싸고 있는데, 할머니가 야, 너 어디 가냐? 수양회 가요, 수양회. 야, 이놈아, 수영 가면 나도 데리고 가야지. 너만 가냐? 놀러 간줄 알고. 이제 할머니 가실 거예요? 그럼 나도 가야지. 싸요, 빨리. 그냥 짐 싸가지고, 교회 앞에 갔더니, 이제 관광차가 막 있잖아요. 야, 많이 모였네. 좋은 데 가는가 보다. 광주 농고 그곳에서 수양회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왜 계곡이 아니고 왜 학교 운동장이냐? 여기 뭐볼 것이 있냐? 그런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모르고 읽는 눈이 없기 때문에, 대전교회 그 할머니 은장의 어르신께서 말씀도, 그분은 진작부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옆에 딱 앉혀놓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끝나고 나서 또 쭉 해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할머니들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같은 연배고 고생도 같이 하시고, 같이 이제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쉽게, 쉽게.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구원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그때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 만나면 더 기쁘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주님 만나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이 안나와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정말 보고 싶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뭐라고 할까? 우리 형제자매님도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만나면 뭐라 하지? 주님 만나면 뭐좀 드릴 거 없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나는 주님을 만나면 뭐라 할까? 이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을 드린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만나면 뭐라 할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소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존 번이라는 사람이 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내용으로 쭉 이제 책을 썼잖아요. 철로 역정. 그 기독도가 주인인데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서 죄짐이 떨어집니다. 등에서 구원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천성을 향해서 막 가는데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 또한 만만치 않아요. 한 그런 유혹이 있어요. 막 구렁텅이 빠지기도 하고 미혹에 대해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항상 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굳센 믿음. 이 굳센 믿음이 믿음이라는 친구가 함께 했어요. 믿음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친구 계속 손잡고 막 가는데 허영이라는 도시에서 옥에 갇혀버리네. 근데 그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란 친구가 죽어버려요. 예, 전부 다 의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믿음 붙들고 살아왔는데. 근데 믿음이 죽자마자 하나님 보내주신 친구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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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신다. 소망이란 친구가 탁 찾아와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그 기독도. 옥문을 쫙 열어버려요. 이 소망은요, 옥에 갇혀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옥에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 기둥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천성문 앞에, 그 천국문 앞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동행해 준 사람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란 친구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믿음을 쫓아서 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가지고 또 세상 것에 유혹이 되다 보면 또 내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도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소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큰 안위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하늘 성소, 천국문 앞에 들어가기까지 함께해 주는 게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닷과 같다. 영혼의 닷. 그래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멜기세덱.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몇 분만 고마운가? 다 고맙지요?
예, 너무너무 고맙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히브리서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그 약속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받는다. 그게 복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 큰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위로자이신 주님, 그분을 다시금 만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에 미련 둬야 되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면요, 바로 가야 됩니다. 그죠? 세상아 자리꺼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추면서 세상 것을 보면서 너희그 내가 저기서 어떻게 살았다냐.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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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슉 하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게 주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신 그날,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인내로서 묵묵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앞으로도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교회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언제 나오시나 이제 나오시나 저제 오시나 아이고 길고 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하루를 천년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우리 만나기를.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있기에 잠시 지금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생애 가운데서 그 복을 좇아 평생을 산 것과 같이 이 안나와 시므온이 주님 만나기를 메시아 구세주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 기뻐한 것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또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정말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당당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참으로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리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케, 완전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당당히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